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S63 AMG 포매틱 플러스 퍼포먼스 에디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6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손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컨디션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3.93으로 5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 네, 역시나 생활기스 없는 상태입니다.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뒤쪽 4.11로 5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정백이 보관 중이고요. 트렁크 공간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 잘해주셨습니다. 이 차량 배기음 듣고 가실게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네요. 도어쪽 살펴볼게요. 네, 고스트 도어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대체적으로 4쪽 다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이네요.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부메스터 오디오 사운드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만 795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는 전동 핸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세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살펴보시면 HUD 굉장히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네,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 앞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살펴볼게요.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마사지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조장치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됩니다.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고요. 저 내려와서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쭉 살펴보시면 네,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서스펜션 조절 이용 가능하시고 뒤쪽 살펴볼게요. 리어 커튼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옆쪽에서부터 쭉 앞쪽까지 네,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고요. 에어컨 송풍구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양쪽 다 보시면 후석 TV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살펴보시면 컵홀더 2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네, 후석 TV 리모컨까지 보관 중이고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볼게요. 네, 가죽 손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발판까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아두셨습니다. 옆쪽 살펴보시면 뒷좌석도 양쪽 다 전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보시면 후각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썬루프도 개방감 좋습니다. 커튼도 뒷좌석에서 이용 가능하시고 보시면 리어 커튼도 조작 가능하세요. 그리고 뒷좌석도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이쁘게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커버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옆쪽에서 쭉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정 검전의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현관은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날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볼게요. 반대쪽 현관은 없습니다. 앞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날라짐 전혀 없고요. 이어서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보실게요. 네, 앞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날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네, 등속 조인트 찍힌 날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벤츠 S63 AMG 포메틱 플러스 퍼포먼스 에디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